오늘 지금 이 인터뷰가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저는 원래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 한번 질문을 지금 하겠습니다. 네. 뭐 갑자기 이렇게 준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저기요, 질문을 이럴 거면 당신이 사회자를 처음부터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원래 뭐야 하는 그냥 마음에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질문을 이렇게 안 해야지 멋져 되죠. 보이잖아요. 네, 그냥 질문을 안 되죠. 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은 빅데이터 스터디 아까 좀쭉 길게 이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애초에 이제 고려사를 연구를 하셨고 네. 지금도 고려시대 문헌 또는 아, 예. 고려사와 관련된 조선시대 문헌 자료를 네.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종의 작업상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혼자 생각하셨던 연구자로서의 어떤 시사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X에 종종 멘션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를 그동안 계속 봐왔거든요. 네. 뭐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멘션이라든지 뭐 이런 멘션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지금 이제 주로 보시는 게 족보 자료여서 네, 맞습니다. 족보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 물론 족보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제 네. 다른 사료들도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작업은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존에 네. 공개되어 있던 데이터 셋 같은 게 있긴 있겠지만 거기 막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네. 오류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는 네. 사실은 기존 데이터를 가공한다기보다도 거의 그냥 새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근데 지금 이 작업들을 대부분 시멘틱 데이터로 만들어서 뭔가 이제 앞으로 공개도 하시고 이거 가지고 연구한 결과도 논문으로 아마 쓰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뭐 LLM 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멘틱 서치 쪽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게 물론 이제 빅데이터, 앞으로 빅데이터 스터디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구상이시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그런 시멘틱 맥락의 어떤 뭐 데이터든, 아니면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검색하는 기술에 관한 관심이든,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고려사 전공자로서 이런 옛날 문헌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하고 하는 경험이 꽤 많이 역량,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선생님, 연구자로서 선생님의 어떤 그 네, 인식에 있어서. 그래서 관련해서 안동건 씨 성화보 작업 하시면서 부닥쳤던 소위 말하는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 고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문헌 자료를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인문학자로서의 선생님의 어떤 입장일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멘틱 서치와 관련된 관심이 또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 그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뉴윈드 선생님 제가 항상 이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마다 학생들이든 다른 학자분들이든 이거는 한국에 계신 뉴윈드라는 분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읽는 과거 이런 연구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울대에서 가르치던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자유종합 학부학생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똑똑하고 관심사도 많고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인데 졸업이 늦습니다 항상. 거기 잘 아시죠? 거기서 수업 해보시고 했으니까 평균 7, 8년 걸려요 학부생이 졸업을 하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빅데이터 학인데 홍콩으로 오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책이 두 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원래 제가 했던 관심사는 지성사인데 박사 논문을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중 챕터 중에 하나가 양반 가문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사 내용은 나중에 정리를 하고 지식인들의 혼인망 이거는 제가 예전에 김영 교수님 수업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 주장이 무엇인지는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하면서 이미 다 웬만한 걸 밝혀졌어요. 근데 디테일이 부족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냐면은 무엇을 정리하고 있냐면은, 고려 초기에 나왔던 유력 가문들, 후기로 가면은 많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는지. 이거는 근데 봉관 단위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신흥사대부라고 불리는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신흥 가문들 계속 세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봉관별로 굉장히 큰 틀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통계를 내면서 분석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세 역사를 다룰 때 통계 기반을 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기 시작한 것이 이거는 제 박사 논문 준비할 때부터 계속 보던 것인데 허키를 연구하는 더글라스 화이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몇년 전에 인류학자이고 이분이 본것 중에 하나가 스트럭처럴 엔더김이라고 네 집단 사이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혼인망을 분석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동성 동본 이런 거랑 약간 좀 다르게 개인적으로는 내 집단하고 혼인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내 집단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그냥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아 양반 사회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얘를 정말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프 데이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다루냐면은 양반 안동권 씨 성화법 말씀하신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죠. 신빙성이 높은 자료 중에 하나로 그리고 고려 묘지명 자료 이것을 기반으로 다른 자료는 최대한 신뢰를 안 하는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문과 방목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거기 나는 혼인망은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거기 나는 혼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혼인 데이터일까? 지금은 다 혼합돼 있잖아요, 이게. 그걸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안동고시 성화보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당 다시 확인이 될수 있게. 싹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엑셀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얘를 다시 니오포즈를 정리한 다음에 파이썬으로 시각화시키면은 페이지 하나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송화보에 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아들하고 사위의 순서도 1, 2, 3, 4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있고 조교 두 명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오류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나중에 GitHub에 올리면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할수 있겠죠. 페이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 좀 있고 누가 뭔가 주장을 하는데 좀, 이거 좀 믿을 만한가? 그러면 오류를 찾으려고 막 오류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역사학자들. 그래서 제 오류를 찾아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파이썬에서 니어포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쿼리를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읽는 것이죠. 지하밀기처럼. 그 데이터 한 페이지씩 읽으면 공개하시면서, 못 보는데 네, 얘를 코드도 보면은 다 같이 공개하시는 거죠, 선생님? 당연하죠, 그거는. 코드가 그렇게 대단한 코드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네트워크 X로 시각화하는 간단한 코드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권씨가 권씨 사위를 가지는 이런 사례, 사이퍼로 추출할 수가 있고요. 돌리고 돌려서 이런 사례도 볼수 있습니다. 권씨가 권씨 사위를 가지고, 권씨 아들, 권씨 아들, 권씨 아들이 있는데, 또 권씨랑 결혼을 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내 집단, 이거 동성원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고려시대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특히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는 사례는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니어포제 이러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권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다 끝내야 돼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좀 넘었죠. 절반까지는 아니고, 천지인이 있는데 성화보에 지금 지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가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례가 나오고 네. 한국의 모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문화유시 가정부 정리를 끝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아, 네. 네, 최근에 논문 그분이 쓰셨거든요. 네. 예. 그분도 제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긴 한데, 그분이 뭐 끝내시면은, 뭐, 근데 제가 그거 없어도 책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네. 근데 성화보 이제, 데이터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얼마나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따로 논문을 뭐,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제책 자체가 안동 권씨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안동 권씨가 뭐, 챕터 하나밖에 안될것 같아요. 근데 그 챕터를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네트워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잘 아시다시피 세 권을 다 정리해야지 그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샘플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정리를 하면은 뭐 권시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천지인을 다 마무리해야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저런 사례들 나오면은 다 적어놔요. 노트를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역사학의 다른 논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하고 제 발표할 때도 강조를 하는데 디지털 역사학에서는 마크로스코프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로 진정한 한국 중세 혼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마크로스코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마크로스코프의 특징 중 하나가 잘못 이해할 때는 그냥 거시적인 것만 볼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오해가 많이 흔히들 있는데 진정한 마크로스코프를 이제 자세히 그 의미를 보시면은 주밍이 되게 되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 사례가 어느 큰 맥락에서 나오는 사례인지를 볼수 있게. 니어포제의 정말 강점 중에 하나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주밍인 하면은 이러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얘가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 사례인지 볼 수가 있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디지털 역사하고 이제 담론하고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중에 하나이고요. 아니면 그냥 제가 도구만 사용하는 것이죠. 코딩할 줄 아니까. 그건 디지털 역사학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이 됐나요? 그 만족하셨나요? 시멘틱 서치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하시는 게 아까 아, 말씀하셨던 시멘틱 서치하고 그 양반 가문을 할 때는 시멘틱 서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준비가 안돼 있는데 아까 엑셀에서 보여주신 거 보시면은 GPT로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고 GPT API로 OpenAI API로 GPT 4.0를 가지고 묘지명을 정리했습니다. 코드를 보여드릴까요? 별거 아닌데 사실은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디지털 역사학을 도구로만 보시라고 해도 제가 뭐라 탓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도구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GPT 기반으로 하는 NER 코드이고 보시면은 이게 묘지명 데이터, 권렴이라는 사람의 묘지명 데이터죠. 보시면은 한문하고 한국 국역을 합해놨어요. 일부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퓨샷 라고 하는 방식인데 잘 아시겠죠? LLM 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텍스트를 주고
다섯 가지 사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이거다. 이거 정답입니다. 1번. 두 번째 사례. 정답 2번. 나 이렇게 바꿔주세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뭐 김방경 뭐지명 이렇게 하고 김방경 누구누구고 뭐 고려에 무슨 관직을 가졌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뭐 누가 중조할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나오면은 중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를 아들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의 딸과 혼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장인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로 만들어 주라. 정답을 주는 겁니다. 정답을 다섯 개든 다음에 밑에서 얘 점점 많죠. 이건 이재현일 거예요 아마. 이재현인가? 다른 사람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개의 정답을 주고 여기가 이제 프롬팅을 좀 엉뚱하지만 처음에는 챗GPT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본 다음에 언어를 여러 개 사용합니다. 상관없어요. LLM이니까. 여기 나오는 묘지명 자료에 친족 관계만 정리를 해달라. 이거 반말 쓰라고 했는데 저는 반말하는 걸 몰라가지고 존댓말로 했습니다. 반말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한글로 별로 프롬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멍청하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이거 합하고 이제 아웃풋을 꼭 한자로만 달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안 하면은 꼭 한글이 섞여 나와요. 저는 이제 한자만 나올 수 있게 한자만 달라고 강조를 하고 하면은 아웃풋이 잘 나옵니다. 아주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오류가 꽤 섞여 나오긴 하지만 하나하나씩 그렇게 해가지고 300몇 개의 고려의 묘지명을 이제 에러가 나오면은 다시 시작하게 이렇게 에러 체킹도 하고 뭐 코딩하는 사람은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해야겠죠. 한 다음에 하면은 꽤 훌륭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태깅하지 않고 정답이 있는 다섯 개 사례만 보여준 다음에 프롬팅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GPT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5시간 내에 끝났습니다. 그냥 이거 라마로 돌려보진 않았어요 아직. 이런 거 언젠가는 비슷한 거 이거를 네. 정확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제가 있는 연구팀에서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 얼마 전에 그 사업이 됐는데 뭐 한시 AI 관련된 건데 한시에서 개체명 추출하는 거를 GPT 써서 하려고 해요. 프롬프팅도 지금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네.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도맡아서 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여주신 거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한문 자료를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험적으로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추출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요. 정확도가 샘플링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한시를 한 30편을 알려주고 거기서 인물, 그다음에 뭐 플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관직명 뭐뭐 이런 개념들 이런 걸 추출해 보라고 했더니 거의 정확도가 8, 90% 나왔어. 그래서 네, 아, 그거 이거는 이상도 가능할 겁니다. 프롬프팅만 잘하면은 굉장히 쓸만하겠다. 이게 놀라운 것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문만 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고 해보니까 없어도 되겠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디지털 자료의 큰 장점이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고 아마 GPT나 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병 같은 분의 성견지명 때문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온라인에. 학습을 이미 한것 같아요. 고려시대 관직명을 가지고 뭔가 해달라고 그러면은 관직이 뭔지 알아요, 이미. 제가 그거를 학습 안 해도 돼요. 이미 뭐 한중에 올라온 데이터 이거를 이미 다 학습한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유를 한번 밝혀보면 재밌겠죠. 관직이 뭔지 알더라고요. 고려시대 정말 제가 봐도 이게 고려시대 맞는지 하는 관직명도 관직명으로 그냥 맥락을 따라서 그걸 파악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더 수월하게 보는 것 같아요. 한자만 나열돼 있으면은 좀 헤매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근데 한자랑 한국어 현대 한국어 번역본을 같이 주면요, 훨씬 더 잘해요. 아무래도 맥락이 번역본에서 도전하기 애매한 때문에. 것이 한문 원본에 좀더 확신하면은 한문 원본에 있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자료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놀랐어요. 특히 정답을 여러 번준 다음에 퓨셔를 한 다음에 프롬팅을 하면은 정말 그 한문 원본 데이터를 보면서 그걸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GPT를 활용한 좀 어떻게 보면 연구 맥락에서의 프롬프팅을 네. 잘할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연구 결과물의 퀄리티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그런 생각이 이걸 가지고 저희 학술 대회 지원하시면은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